안녕하세요. 로맨틱입니다. 오늘은 꽃을 다루기 위해서 작업에 필요한 도구와 부재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함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꽃가위인데요. 꽃가위는 줄기를 다듬거나 자를 때 사용하고요. 사용 후에는 물기를 잘 닦아서 보관해야 녹이 쓸지 않아요. 이번에는 전지가위인데요. 전정가위라고도 말하고 강한 줄기를 자를 때 사용하는 가위예요. 꽃칼인데요. 꽃칼은 줄기끝을 사선으로 자르거나 장미 잎 같은 잎들을 툭툭 쳐낼 때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꽃칼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무섭고 위험할 경우에는 꽃가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이건 플로로폼 칼인데요. 플로로폼을 자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집에 없으시다면 빵칼을 사용하셔도 돼요. 이거는 장미 가시나 장미 잎을 다듬는 가시 제거기인데요. 혹시 집에 없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꽃칼을 사용하시거나 신문지를 사용하셔도 돼요. 이 장갑은 주로 컨디셔닝 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요. 따가운 가시가 있는 장미나 두꺼운 가지류를 손질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혹시 집에 없으시다면 두꺼운 목장갑을 사용하셔도 돼요. 이번에는 오아시스라고도 부르는 플로로폼인데요. 플로로폼은 꽃이 흐트러지지 않게 자리를 잡아주고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디자인에 따라 크기에 맞게 잘라서 사용해주시면 돼요. 치킨망이라고 부르는 치킨 와이어는 철사로 만들어져서 자유롭게 구기거나 펼 수 있고 또 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크기에 따라 알맞게 잘라서 사용해요. 요즘 플로리스트들이 환경을 생각해서 플로로폼 사용을 자제하고 치킨 와이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치킨 와이어는 장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플로로폼보다는 고정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작품을 만들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침봉인데요. 침봉은 보통 얕은 수반에 사용하고 또 플로로폼 사용을 자제하고 싶을 때 치킨 와이어랑 함께 사용을 하기도 해요. 이거는 접착력이 있는 플로럴 테이프인데요. 플로럴 테이프는 주로 와이어에 사용하고 잡아당겨 늘리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방수 테이프는 플로럴폼 테이프라고도 부르고 플로럴폼이나 치킨 와이어를 고정하거나 핸드타이드 할 때 사용하고요. 얇은 청 테이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플로럴 테이프보다는 접착력이 훨씬 더 강해요. 바인딩 와이어는 끈 속에 와이어가 들어있고 주로 핸드타이드 할 때 사용해요. 이거는 막끈이고요. 주로 핸드타이드 할 때 사용하고 있고요. 약한 줄기들을 묶을 때 주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라피아 끈인데요. 이것도 핸드타이드 할 때 사용하고 있고요. 내추럴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사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릴 와이어는 가느다란 와이어가 실패에 감겨 있고 리스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해요. 이 철사는 꽃철사라고도 부르는 지철사인데요. 녹색, 갈색, 흰색이 있어요. 와이어는 꽃대가 약한 꽃을 고정해 줄 때나 와이어링에 주로 사용하고요. 번호가 낮을수록 철사의 굵기가 굵어져요. 그리고 꽃의 종류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돼요. 오늘 꽃 작업에 필요한 도구와 부재료를 알아봤어요. 어떠셨나요? 플로리스트가 아니더라도 기본이 되는 도구 몇 가지만 있으면 꽃으로 간단하게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으실 거예요.